유감스럽지만 스톤 신드롬입니다. 스톤 신드롬이요? 그게 뭔가요? 말 그대로 돌을 동경하는 증후군인데요. 돌이요? 요즘 생활은 어떤가요? 무기력해요.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학교도 X째고 싶어요.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. 저는 자꾸 누워있고 싶어요. 누워서 뭘 하고 싶나요? 가만히 숨만 쉬고 싶어요.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어떤 느낌이 드나요? 노잼이에요. 왜 저러고 사나 싶어요. 간단한 검사 조금 더 진행해볼게요. 두 분이 느끼는 무기력감을 여기 담아서 한숨 한번 쉬어볼게요. 수치가 매우 높네요. 심각한 스톤 신드롬입니다. 거의 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까지 이르셨어요. 선생님, 무슨 방법 없을까요? 삶의 의욕을 되찾고 싶어요. 이 방법밖에는 없겠네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. 그냥 무생물이나 됐으면 좋겠네요. 의욕이 없네요. 걷는 것도 귀찮아요. 그냥 돌이나 됐으면.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시다고요?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돌이 될 순 없죠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돌이 되고 싶으면 돌을 키우면 됩니다. 나만의 친구 피키피키 애완돌. 저는 자취생인데 애완돌이 마치 친구 같아요. 외로움과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. 여행을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.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. 나 좀 봐라. 티타늄보다 1억 배 강한 재질. 끌고 다녀도 오케이. 어머, 애기 몇 살 됐어요? 이제 막 한 살 됐어요. 저희는 3개월 됐는데. 어머, 너무 귀여워라.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놀라운 번식력. 이젠 혼자 울지 마세요. 탁월한 공감 능력. 있잖아, 이건 비밀인데 저번에 누가 길바닥에 똥 싸놓고 왔었잖아. 그거 사실 내가 싼 거다.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. 비밀?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의리파. 역시 정말 좋은 친구야. 한 번만 다시 해. 가위바위보. 변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. 애완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. 효과는 뭔? 뭐? 당신의 무기력한 삶에 한층 더 무기력함을 더해준 애완돌. 무려 82분께 보내드립니다. 내 생에 단 한 번의 기회. 애완돌이 내 품속으로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